전라도 화수운의 할머니네 집. 할머니! 할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서울 사는 손녀는 황급히 시골 집을 찾았는데요. 아니, 이놈 먹으면 되는데. 이쁘잖아, 할머니를 찍어갖고 어디다가 내려올래. 내가 보려고, 할머니. 형이 이쁘 전에. 에이, 이뻐. 이쁘야.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손녀. 이제라도 그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할머니, 시집 가도 되겠어. 최장이고 최니까. 아이고, 저승으로 시집 가. 이 영화는 할머니네 집을 오가며 2년 반 동안 손녀가 직접 찍은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가족이 모두 모인 제삿날. 여보 할머니, 이것은 좀 이따 여 밑에 흐를게. 뭔지 모르게 잡아. 뭐? 그거 모르게 빼.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할머니의 위치. 너도 이모랑 엄마랑 내리버도 여기다. 오름님 어디 안 좋고 그럴 거죠. 그런데 어메, 세상에 너 한 여가 뭐 두고 있냐. 나네 불고. 아들이 먼저 할머니의 곁을 떠나고 마는데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예. 할머니, 내가 예. 영화 열심히 찍을 테니까 예. 저거 찍는 거 다 보고 돌아가셔. 예. 내 어머니를 데려가면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거기 서로 거기다 놔둬 버렸다지 마. 할머니와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한 이 작은 영화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삶과 죽음에 대해 말하며 관객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할머니 밥은 안 넘어가요? 할머니! 내 이름이 누구라고? 네? 내 이름이 뭐라고? 몰라. 내 이름 몰라? 아들을 먼저 보내고 몸도 정신도 쇠약해진 할머니. 전대병원 거기 요양원 가. 아, 그러면 더 오래 사신다 할게. 안 가고 자와. 집에 가 있고 자와. 넌 찬성이야 반대? 나? 난 반대지. 한 달에 한 번 갔다 오. 그런 것이 네가 모신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가끔 찾아왔다 떠나는 가족들. 혼자 남은 시간들을 또 할머니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월별에 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젊음을 부러워하는 할머니. 그렇게 좋다, 제발로. 어쩌면 그녀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살고 싶다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